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바로 이 수통 같이 생긴 오늘의 그렇습니다. 마이크 굉장히 특이하죠. 저 이거 처음 보자마자 이건 또 뭐야 이랬지 솔직히. 뭐 강철 모르고. 부대가 쓰면 좋을 것 같은 마이크.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진짜 수통처럼 생겼죠. 그렇죠. 수통에 물은 충만한가. 네, UDT가 들고 다닐 것 같은 마이크. 요즘 아주 강철 부대가 아주 인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사람들한테 그 별로 관심도 없었던 군대에 대한 관심을 그렇죠. 막 이렇게 뭐 올려주고 실제로 군대 지원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네네 특수부대 그, 지원하는 네. 그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 네. 부사관 이쪽으로 가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졌고 맞아요. 뭐 굉장히 좀 그 뭐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순기능. 아, 순기능.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20대 뭐 어쨌든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뭐 유튜브부터 시작된 이것들이 맞아요. 이제 잘 오면서 좀 좋은 기능으로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특수부대 출신 그런 분들이 유튜브 하면서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작년에 무슨 뭐 가짜사나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 가지고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막 인기를 얻게 되고 이러면서 최근에 또 더더욱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네. 같습니다. 수통 얘기가 나온 김에 군대 얘기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군대에는 뭐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 한번 보시면 은근히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이게 모르는 얘기라 더 재밌는 것도 네. 있어요. 네, 우리는 어차피 경험할 일이 없는 네. 자 그렇습니다. 수통처럼 생긴 이 마이크는 바로 JG 마이크로폰스라는 네. 저희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에서 그렇습니다. 나온 마이크인데요. 이게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저는 처음에 약간 우리 그 뭐 방송용 마이크 막 이런 것처럼 그냥 저렴한데 독특하게 맞아요. 생긴 특수 스펙의 그런 마이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저기 뭐야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 네. 갈 길이 이러는데 나도. 아, 그래? 아, 이게 전 디자인 처음 보고 수통도 수통이지만 저희 예전에 했던 오스트레일리안 그 아, 마이크. 걔들도 오스트리안. 아, 오스트리안. 네. 오스트레일리안은 호주고. 아, 네. 오스트리안 마이크도 이렇게 넓적해서 네. 뭐 전 한 그 정도 쯤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군요. 가격은 160만 원입니다. 네, 굉장합니다. 네. 어마무시한. 이거 저희가 아까 딱 끼우고 녹음을 하는데 가격 모르고 정보 모르고 꺼졌는데 야 이거 왜 좋아? 막 이랬는데 160이더라. 160만 원짜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으로 치자면은 AKG 414보다 위급 한 단계 가격이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V67. 그래서 이 JG 마이크로폰스라는 데가 대체 뭐 하는 데인지 저희가 한번 브랜드를 찾아봤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 딱 들어가 보면은 JG 마이크로폰. 나와 있죠. 아니 이게 사실 로고 보면 제이진지도 모르겠어. 맞아요. 이게 뭐, L 같아. 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보면 베스트셀링 마이크로폰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할 빈티지 67이고요. 이게 다음 시간에 할 블랙홀 BH2 네. 카디오이드 모델입니다.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빈티지 이제 베스트셀링이라 제일 많이 팔리는 애들만 갖다 놓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덕트 들어가서 보면은 다양한 라인의 마이크로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액세서리 들어가면은 여기 팝필터 말고도 다양한 쇼마운트들이랑 뭐 박스들 구입을 그러네요.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가 오늘 저희가 하는 요 빈티지 시리즈네요. 네, 빈티지 시리즈에 속해 있는 모델입니다. 빈티지 67 그리고 11 요거 한 이제 좀 저렴한 게 100만원이군요. 그렇네요. 네, 빈티지 47 리미티드 그 다음에 또 독특하게 생긴 또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빈티지 라인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예 얘가 이런 애들이 아 이게 전체 라인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건 프로덕트. 네. 얘는 따로 아 여기 있구나. 블랙홀 시리즈라는 게 있거든요. 블랙홀 시리즈. 블랙홀 시리즈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 디자인이 그냥 네. 통일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얘도 네. 비싼 거는 뭐 200만 원 넘어가는 애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희한해요. 딱 보면은. 무슨 의도로 만들었지?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네, BT 시리즈. 이건 또 뭐 곤봉이야, 뭐야? 그러게, 이건 또 뭐야? 이건 랜턴이야, 뭐야? 아니 진짜 네. 왜 이렇게 희한한 게 많지? 심지어 솔드아웃이야. 와, 대단하다. 인기가 HG. 많긴 하나 봐요. 이건 다이나믹인가? 다이나믹이네요. 네, 그렇죠. 다이나믹 $179. 이건 좀 싸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것도 범상치 않게 생겼어요, 이거. 근데 요런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말고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실까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JG가 Made in Latvia예요. 진짜 특이하죠. 라트비아. 라트비아가 이제 그 발트해 3국
중 하나인데. 네. 아,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맞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하나가 뭐죠? 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발트해 3국이. 라트비아. 아이고. 동유럽. 밑으로는 폴란드가 있고, 네, 왼쪽으로는 노르웨이가 있네요. 네, 발트해 남동 해안에 위치한.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메이드 인 라트비아입니다.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수석 디자이너 이름이 주리스 자린스예요. 그래서 JZ가 됐습니다. 주리스 자린스가 이 마이크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뭐 설립하기 전부터 이미 마이크에 대한 연구를 되게 오래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크에 투신한 세월은 3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 JZ 마이크는 특허받은 캡슐, 정밀전자장치 뭐 이런 산업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되게 독특한 자기들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고요. 아티스트로는 그래미 16회 수상한 톰 루소, 그리고 유투 푸파이터스 엘튼 존 음향 엔지니어인 마크 우르셀리, 크리스티나 그래? 아길레라, 마돈나 핑크 음반 제작자인 랍 치아렐리, 그리고 그래미 15번 받은 라파 사르디나 이런 분들이 아니, 되게 굵직굵직한 뮤지션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이거 실제로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이 이 여기 JZ 마이크로폰의 모델들을 활용을 실제로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그 톰 루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 앨범 프로듀서 하셨던 분이고 뭐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빈티지 67 외관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빈티지 67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우리가 얘기한 마치 수통 같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네. 슈먼트 각도를 이렇게 해갖고 이걸 잠가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쪽에 잭 단자가 있고요. 여기 뚫려 있어요. 희한하게 이 사람 뚫는 걸 좋아해서 마이크가 한 군데씩 뚫려 있더라고요. 자, 옆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일 지향성이고 패드 버튼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네. 꽂고 푹 꽂고 쓰시면 되는 이게 마이크입니다.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네. 자, 이렇게 살펴보고 왔어요. 빈티지 67 이제 상세 스펙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67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1299유로군요. 1299유로였네요. 그러면 160만원 이해가 되네요. 자, 빈티지 시리즈 클래식 빈티지 바이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주얼리 레벨 프리시전. 이 주얼리 레벨이라는 말이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약간 엄청나게 좋은 레벨이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엄청나게 좋은 레벨. 자,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펙들 이따가 한글 사이트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얘기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수입처에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프리미엄 퀄리티의 단일 지향성 컨덴서 마이크, 그리고 클래스 A 앰프 회로 등등등 메이드 인 라트비아 여기 나와 있죠. 금도금. 네. 뭐 이런 게 특히 약간 남성적인 사운드, 좀 강한 사운드에 되게 잘 어울리나 봐요. 남자 보컬이라고 굳이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빈티지 노이만 U67을 재현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스토리가 있고 했었던 맨리가 이제 맨리의 그 레퍼런스 카디오이드가 U47. 얘는 이제 U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한 빈티지 바이브. 역시나 주얼리 레벨.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밑에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라파 사르디나 이렇게 그래미 많이 받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든드롭 테크놀로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거 레이디 가가 세션을 이걸로 작업을 했다고 하시네요. 라파 사르디나.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이 녹음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 주파수 응답은 뭐 당연하겠지만 20에서 2만. 저희가 얼마 전에 10에서 3만을 한번 봐가지고 충격적이었죠. 네, 괜히 한번 이걸 보게 되는데 20에서 2만이 원래 정상입니다. 네. 자, 프리퀀시 리스폰스 보면은 아래쪽에 조금 따뜻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네, 살짝 그러네요. 있죠. 그리고 2km 위로 살짝 부스팅 됐다가 10km 위로 살짝 내려갑니다. 자, 카디오이드 패턴의 단일 지향성 보고 계시고요.
자,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블랙홀 시리즈 네. 모델이 보입니다. 자, 바로 이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의 버즈비 레퍼런스인 214부터 듣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4 듣고 올게요.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그렇죠 나레이션 들어보도록 할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네 아는 그 소리. 그죠. 늘 듣는 소리. 네, 자, 이번에 들어보겠습니다. V67입니다.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오.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오, 아까 그 위쪽으로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봤죠? 그 수음 딱 해주는 오. 느낌이 엄청 든든하네요 역시 돈값은 하... 저기 뭐야 돈값은 하네 네 진짜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 이 어 되게 매력적인 중음이에요. 이 제이지 여기도 좀 좋은 게 저희가 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로우도 충분히 나오는데 하이가 우리가 좀 수급됐을 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하이가 굉장히 잘 나와요. 네네네. 살짝 들어주기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네. 여기가 미들이 단순히 그냥 EQ대 역이 많다라기보다 미들의 굉장히 힘이 좋아요. 네. 엄청 짱짱합니다 미들이. 이번에는 저기 저희가 EQ를 낮춰놨었는데 하이를 살짝만 들어볼게요. 네. 하이를 살짝만 살짝 들어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여기 세상에 제일 자신 미들이 진짜 짱짱해 가운데서 힘을 빡 잡아주는 느낌이라 네 제가 214 그럼 하이 들어서 이번에는 기타만 한번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좋습니다 같은 EQ죠 지금 네 같은 EQ입니다 214부터 와 힘 봐 힘 와 자 여기서 바로 보컬만 214 요 부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여기였죠 네 요 구간 V67입니다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아니 이렇게 이쁘게 만다고? 약간 코어가 진짜 대박이네요 코어 근육이 이 코어 근육으로 온몸을 다 끌어당기는 느낌이라 와 힘이 진짜 좋다 오늘 리뷰한 저기 마이크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태가 네. 굉장히 좀 위쪽에 우리가 상위 퀄리티로서 기대할 만한 가치들이 있다라고 많이 네. 느껴집니다. 근데 이번에 되게 독특해요. 얘는 감성이 또 드라이 V6G 드라이 들어볼게요. 네.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이게 사실 와, 요 이건?
100만 원 중반대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4.14를 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4.14만큼 좋을 것인가? 아니면 4.14랑 비빌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4.14보다도 비싼데 4.14보다는 좀 아쉬운데? 라는 마이크들이 사실 생각보다 좀 있었는데 맞아요. 오, 이거는 제 생각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214를 고민할 때 214가 이제 40만 원대 가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 슈어에 7비 있잖아요. 와, 7비. 7비를 SM7비. 고민할 때 이제 그 50만 원에서 60만 원 한 그 정도 영역대에서 그거보다 가격 조금 높은데 나는 빈티지하고 이런 독특한 감성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 이제 7비를 많이 가잖아요. 214 고민하다가 7비 가는 감성을 414 고민하다가 V67 가는 감성으로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네. 들어요. 그러니까 7비에 되게 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컨덴서로서의 그 매력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디테일한 수음력과 그리고 7비 같은 그런 마이크에서 갖고 싶은 감성과 힘, 따뜻함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마이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독특한 감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앞쪽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오는 그 앞에서 오는 그 느낌 있죠. 그리고 이제 컨덴서가 또 가져야 될 공간감 이런 것들이 오 굉장히 잘 녹여놨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 되게 훌륭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는 감성이라 되게 느낌이 좀 신기해요. 네.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딱 첫인상부터 뭐야 이건 또 생긴 건 뭐야 막 이러고 들어오는데 사운드 뭐야 이거 뭐 이랬던 기억이 나죠. 예, 리뷰를 다 했는데 지금도 뭐야 이거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 진짜 되게 엄청 괴짜 같은 친구인데 네. 너무너무 매력적인 괴짜를 맞습니다, 만나서 맞습니다. 기분이 참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가 좋으면은 저희도 참 힘이 납니다. 네, 아, 재미가 있죠 하면서. 네. 네, 아주 독특한 감성의 JG 마이크로폰스의 V67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블랙홀 시리즈도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블랙홀은 또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독특한 외관과 사운드로 우리를 놀래켜 줄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V67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414랑 조금 더 다른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면 V67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